개인 투자자들이 깡통이 안 나고 갈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꾸준히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뭘까? 이게 가장 최고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예, 고민이기도 하죠. 그죠? 예, 우리가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죠? 네, 쿠니 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자, 새로 이제 무료 회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궁금하신 건 오늘은 제목이 이겁니다. 강세장의 추세에 몸을 실어라. 이렇게 가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회원님들이 대부분에 보면요.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투자하고 가야 될지. 여러분이 가장 지금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예, 그, 존 니님의 말하는 그, 왜 주식인가. 뭐, 이건 그, 투자의 이제 고전이라고 할수 있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투자의 내기 등, 이런 저 책들은 상당히 그,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도 하죠.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어? 뭐야, 이게. 맞나요? 예. 잠깐만요. 뭐가 지금, 여기, 열려 들어왔어야죠. 자, 조금은,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이 지금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가 가장, 아까도 걱정을 하셔서, 아니, 지금 미국에 뭐 어떤 의원이, 뭐 그런 거 너무 연유하지 마세요. 우리 유료 회원만 보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그럴 때는 제가 답답하기도 합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과연, 물론 시장이 조정하면 내 종목이 조정 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 종목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가 망치는 경우는 또 드물어요. 참 신기하다.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 종목을 내가 좋은 기업을 동업을 했으면 결국 시장이 폭락해서 다시 올라올 때 누구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이 알면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장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문가님, 그럼 그 증거를 보여줘야 내가 좋은 종목을 들고 갈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들고 가는 종목이 뭡니까? 하나만 볼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말로 하면 여러분이 믿어질까요? 제가 이걸 지난번에 런칭 방송 때 이미 한번 보여줬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동부화재죠. 이게 2007년에, 2008년이죠. 리먼 사태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에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몇 프로쯤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 꼭지에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도대체가, 야, 저기 도대체 얼마에 떨어진 거야? 얼마 떨어진 거예요? 폭락을 하는데 7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대박지혜님 어서 오세요. 78포인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78포인트가 빠졌는데도 지금 와서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이 종목을 만약에 2007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고 하면 얼마죠? 예, 얼마 벌은 거예요? 예, 214포인트. 그럼 딱 10년인데요? 그럼 21포인트씩 벌은 거예요. 그럼 워런 버핏보다 더 많이 벌었죠? 워런 버핏은 얼마 벌었나요? 예, 23.5%인데 거기가 뭐죠? 본인이 갖고 있는 무슨 기업? 예, 보험회사의 플로트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해서 레버리지를 쓴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는 게임일까요? 자, 그러면 이 종목하고 다시 거꾸로, 그러면 동부화재니까 삼성화재하고, 그럼 삼성화재가 더 좋을까요? 삼성화재 2009년을 한번, 2007년을 한번 볼까요? 그럼 2007년에 나도 삼성화재에다가 1,000만 원을 담고 동부화재에 1,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얘는 77포인트 뿐이 못 벌었습니다.
그럼 77포인트 10년 하면 1년에 7.7%를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거의 다, 아,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름이 있으니까, 명성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돈을, 삼성화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 화재는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럼 동부 화재는 안 갔을까요? 저는 게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가야 되는지, 종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얘가 그냥 잘 모르니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다시 가서 2004년에 야, 이번엔 2004년까지 한번 해보자. 2004년부터 주가가 쫙 이렇게 78포인트가 빠졌는데도 2004년에 내가 여기다가 그냥 에휴, 100만 원만 담고 그냥 떡사 먹었다 생각하고 에휴 그냥 불우이웃돋기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려 보자. 그럼 뭔 일이 벌었을까요? 은행에다 넣어봤자 허당인데, 그죠? 여기는 뭐 2003년에 그냥 100만 원 넣어놓고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아,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100만 원이 3045%입니다. 100만 원이 얼마 됐어요? 3천만 원이 넘었죠? 아니, 진짜, 그럼 뭐, 이거 몇 년이야? 예? 14년인데요. 14년 만에, 14년도 아직 안 됐죠. 2007년이니까. 4개월 남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100만 원이 3천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요? 근데 대부분이 질문을 해보면요. 개인 투자는 질문은 무슨 생각을 갖냐면요. 이 얘기부터 옵니다. 아, 전문가님, 아예 은행에다 저금은 할수 있지만 주식은 망할 수 있으니까 저축하면 안 되고요. 아, 뺏어갑니다.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못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예. 네. 이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원장님하고 주식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구르다가 예, 홍콩 주식과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수익이 나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수익이 안 났을 땐 몰라도 무조건 수익 났다 그러면 양도세를 냅니다. 자, 미국 주식 투자 갔을 때는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우리나라 주식이 진짜 안 됐을까요? 다음에, 그래서 일부 얘기를 해주고, 비비드 드리는데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만나서 상세하게 그러면 저하고 1대1 토론을 한번 벌려보자. 그리고서 헤어지고 이 치료하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3045%.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죠. 그냥 100만 원 넣고, 에휴, 내가 그냥 불우이웃돋기 했으니까 잊어버리자. 그냥 저축으로 한 10년 놓고 내버려 둬보시죠. 단 조건이 뭐죠? 급등주로 나간다고 그런 거 사지 마시고, 돈 버는 기업에다 동업해놓고, 100만 원 담아놓고, 그냥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버려버리시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럼 삼성화재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이라고 그랬죠? 3000%입니다. 2003년 1월 2일날 똑같이 100만 원 담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얘는 412%입니다. 100만 원이 얼마 됐어요? 500만 원 됐습니다. 아까는 3100만 원이 넘었죠. 그러면 100만 원이 400, 500만 원 됐으니까 그럼 1년의 수익률, 여기 좀 잘해야 되겠다. 조금 더 나왔나요? 예. 대충만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40%. 그죠? 아, 400%라고 계산하자고요.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1년 14년인데요. 14년에 340%면 얼마 준 거예요? 10년이라고 해도 40%면, 400%면 4%씩 준 건가요? 10년이면 얼마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고도 돈을 번다는데, 은행 금리가 10년 동안 340%면, 예? 34%를 벌어주던가요?
아니, 그럼 난 이제 땅투기 안 할래. 아유, 가만 있어봐. 에, 아파트 투자하지 말고 그냥 주식에다가 그냥 올인하는 게 훨씬 낫네. 이렇게 설명해줘도 잘 이해가 안 됐죠. 엄청나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종목은 어떻게 돼요? 아니, 100만 원 그냥 떡 사먹었다 생각하고 불우이웃돕기 했더니 그게 3천만 원이 넘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가서, 아이, 저뭐하니. 그 괜히 쓸데없이 팔고 살고 다 했다가 돈 잃고 나면 울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죠? 좋아. 그러니까 뭐요? 지금 시장은 어느 때인가? 시장의 시기는 어떠냐 이거요? 이미 상승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왜 흔들리는 거죠? 주가 조정하면, 아유, 큰일 났어. 무료방송에서 제가 줬는데, 무료방송에서 금요일 날, 런칭 방송 하기 전날 줬던 게 힘텍입니다. 아유, 어떻게 됐나요? 아이고, 이쁘게 많이 올라갔네요. 아유, 금요일 날 이날인가요? 월화수 금 이거죠? 이거요? 요거예요. 요거네. 아, 그럼 뭐 이거? 손경재님도 어서 오시고요. 원, 투, 쓰리, 어우, 맛있게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에 또 하나 줬지요. 예, 네, PNT. 어우, 진짜, 이거 오늘도 또 올라가네. 이거 어떡하냐. 금요일 날이 어디예요? 요 날이네요. 요 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좀 모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저는 무료방송 추천해서 샀다, 그러시는 분만 7번. 안 샀다, 8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사신 분, 7번. 나안 샀습니다. 분명히 두 종목을 런칭 방송에 금요일 날 드렸거든요. 안 사셨죠?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사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돈 벌어주네요.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에이, 전문가님 뭐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무료방, 어느 우리 유료원이 그러더라고. 절대 저는 무료방송에서 추천주는 안 삽니다. 왜 그렇죠? 기업 분석을 해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잖아요. 그럼 추천했다고 그러면 왜 추천하는지 기업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참투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묻지마요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이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해보는 게 중요하죠. 시장은 어떻게 해요? 시장은 001 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가는, 오, 전고점 돌파하고 가고 있네. 그럼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좋은 종목 붙들었으면 왜 흔들리는 거죠? 또 볼까요? 자, 그러면 시장의 시계가 지금 이렇게 우상향 중인데, 아우, 돈을 그냥 막, 칩을 막 줘가면서 가네. 그죠? 그런데도 그냥,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 개인 투자자의 거의 질문이 뭐죠? 전문가님, 시황 좀 알려주세요, 시황. 아,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시황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시황이요? 솔직한 얘기로 템플턴은 지금까지 유료 방송하면서, 유료 방송에서는 시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료 방송에서는 시황을 했지만, 유료 방송에서는 시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유료 회원들이 와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템플턴이 시황 방송을 하는 걸 봤냐? 유료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서는 하는 걸 봤지만, 유료 방송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전문가로 나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좋은 종목 붙들고 우리는 투자자지 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시황을 거의 안 봅니다. 좋은 종목 붙들고 그냥 가자. 가냐? 이게 좋아하는 건가요? 마감 시황?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많은가요? 근데 신기하게도 왜 그러면 템플턴은 유료 방송에서는 시황을 안 할까? 여기 유료원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황하는 거 봤으면 제가 금방 거짓말했다는 게 탄로 나니까. 그죠? 그럼 투자자들이 물어야 될건 뭐예요? 투자자들이 할 일이 뭐죠?
전문가님, 아, 시장이 아까 그렇죠. 불안해가지고 아예 폭락할 수 있는데, 폭락이 그렇게 뭐 미국의 국회의원이 뭐 폭락한다고 그랬다고 폭락해지고 아니라고 그랬다고 안 폭락하고 그런 거 있나요? 제가 이미 지난 방송에서 예, 뭐죠? 시장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더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미 무료 방송에서 해 드렸습니다. 뭘로? 예, 포르도 계산하고 투자 수익률로 계산하고 또 하나는 PBR로 계산하고 또 하나는 뭐죠? 금리 단기차 장기와 단기 금리의 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면서 아직 미국 시장의 금리가 5포인트까지 올라간 거 아니니까 걱정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랬는데도 지난번에 캠피셔가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뭐라 그러냐면 노벨상 탄 사람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시장이 인플레이 때문에 끊임없이 상승하는 걸 중요시해야지. 왜? 어쩌다 한번 맞힌 거는 명성 때문에 인정하고, 지난번에 그, 로버트 실러 교수가 노벨상 학자죠. 그러니까 캠피셔가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번 해서 한번 맞히고 두 번을 틀렸는데도 사람들은 틀린 건 생각 안 하고 맞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은 대부분이 안 보이는 건 보려고 생각 안 하고 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또 봐죠. 그러면 어느 종목이 전망이 좋은지 그 주식을 사야 될지 말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주식은 안 봅니다. 뭐만 보죠? 시황만 보려고 그래요. 아, 시황이 그렇게 뭐 중요해요? 내가 좋은 종목을 갈수 있는 종목을 샀느냐? 이렇게 꾸준히 가는 종목을 내가 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우, 전문가님 진짜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주식이 왜 이렇게 갑니까? 어우, 진짜 속상해요. 나만 없나 봐. 아유, 그죠? 나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시장이 왜 갑자기 또 시뻘겋게 올라와서 종목들이 그냥 전부 뻘개졌나요? 아니야, 그러지 말고 전문가님 이렇게 그냥 샥 올라가는 거. 그죠? 이런 걸 줬어야지요. 상한가, 딱 가만 있어봐. 상, 아유,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끝나야 되는데 더 올라가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죠? 에? 한일단조. 한일단조. 아휴. 이거 뭡니까, 이거? 근데 뭐요? 누구는요?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예? 이렇게요. 예? 이렇게 동화 ST처럼 그냥 쭉 들고 가면 안 될까요? 뭐. 그 다음에 아모텍. 이렇게 쭉 들고 가면 좋잖아요. 아유, 오늘도 신고가야. 난리 났네. 유료원들 이거 돈 대체 수익이 얼마냐? 예? 수익이 얼마예요? 안 팔어. 그죠? 못 팔지요. 가는데 왜 팔아요? 이게 얼마의 수익이요? 아유, 왜? 98%야. 아유, 나는 뭐 올라가다가 여기서 댕강 잘랐더니 이제 끝났다고 이격 났으니까 끝났다고 잘랐더니 더 가버렸네. 속 터집니다. 예, 잘라먹다가 그냥 꽝 됐습니다. 하, 벌써 100%가 다 갔네. 저런 유료원들은 그냥 들고 있어요. 팔지도 않아요. 아, 저런 걸좀 샀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노래만 하면 뭐예요? 좋은 종목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크잖아요. 돈이 일하게 하라. 누가 그랬어요? 주식농부가 그러잖아요. 돈이 일하게 하라고요. 돈이 일하게 하랬더니 일하게는 안 하고 자꾸 잘라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이 커져요? 안 커지잖아요. 크는 종목 나무로의 꽃을 그냥 뽑아버려갖고 잡초만 키우고 있어요. 아, 이건 너무 이격 났으니까 잘라버리고 저 밑에서 안 가는 종목 잡초를 키우는 거죠, 이제. 전문가님, 아, 이런 거 그냥 잡초를 키워가지고, 에? 잡초 키워서 가만있어. 세계물산. 아이고. 아이고, 전문가님 짜릿한 수익 주잖아. 그러면 대신, 맞아요? 세계물산 이렇게 해서 딱 붙들고 잡초 키우고서 이제 나갈까 저제 나갈까
가는 종목은 그냥 꽃을 뽑아버리고요. 어떻게요?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지가 알아서 키우게 내비두면 되는데 그냥 단기 이익 났다고 꼭지라고 잘라버리죠. 이게 뭐예요? 추세잖아요. 얘는 추세는 꺾였지만 아모텍은 뭐요?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꽃을 뽑지 말고 안 가는 종목을 꽃을 뽑으라면 꼭 번전 찾으려고 안 가는 종목에 가는 종목을 꽃을 뽑아다가 못 가는 종목에다 자꾸 물타기를 해요. 빨리 본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겨야 져요. 여러분이 개인 투자가 하는 투자 방법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지는 게임으로 가고 있는지도 자신이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수익은 안 커지고 자꾸만 자르게 돼요. 가는 종목은 가만있어 봐요. 전문가님, 아, 이게 세상에 이만큼 가서 이제 조정 딱 내려가면 막상 갤럭시 노트 7에서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엄청나게 손실 봤다고 그냥 삼성전자가 힘들어할 때 두두둥 떨어지니까 어때요? 아유, 이제 잘라야 됩니다. 자르긴 뭘 잘라요? 더 사야지. 돌아서면 더 삽니다. 그게 들고 온 거예요. 역시 이기는 게임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질 때안 사야 되는데, 떨어질 때 그냥 깎아준다고 장대 음봉만 나오면 그냥, 아, 좋다고. 아, 뭐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무기죠? LG 전자 우. 아, 사지 말라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꾸 삽니다. 아, 이거 빨리 번전 찾아야 돼요, 전문가님. 예. 내가 이거 너무 손실이 나갔고요. 50%가 손실 났거든요. 자꾸 더 사요. 떨어지는데 왜더 사는 거죠? 에? 손실은 눈덩이처럼 키워가면서 자꾸 더 산다고요. 사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더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여기 딱 와가지고는 전문가님 참다 참다 못해서 항복해서 잘랐습니다. 내가 딱 자르는 순간부터 올라가네요. 아유, 저 왼수 같은 종목을 저걸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야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웠다는 사실이죠. 자, 또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우리 유리원들이 이렇게 들고 가서 오늘 어떻게 됐나요? 저도 모릅니다. 가만있어. 이 종목이 뭐죠? SK? 뭔 소리요? 뭔 소리요? SK 이노베이션 우선. 와, 참 주가가 진짜 멋있게 갔네요. 이렇게 1년 동안 안 가더라도 버팅기고 갔더니 수익이 커졌습니다. 그죠? 수익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뭐요?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잖아요. 예? 아, 이런 거 설명해 줬더니 참,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들이 들고 가면서 가만히 들고 가잖아요. 봐요. 286%, 뭐, 128%, 327%. 팔았나요? 아니, 이게 뭐야? 안 팔았네, 원익이 저거. 팔아먹어야 되는데. 저분은 어떤 분이야? 안 팔잖아요. 가만 있어 봐. 이거 뭐 에코프로 뭐야 이거? 에? 119%안 팔았잖아요. 여기도요. 127%안 팔았잖아요. 더전 비전 66%인데 팔았나요? 안 팔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좌를 봐봐요. 팔았나요? 다 들고 있잖아요. 삼양식품 뭐 이거 얼마야? 에? 유비코스 100%뭐 에코프로 여기도 43%. S오일 36% 팔았나요? S오일이 얼마예요? 지금 96,000원이 아니죠? 옛날 계좌죠? 지금 얼마예요? 11만 7,000원입니다. 그럼 퍼센트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그죠? 지금 건설주는 주도주는 아니죠? 이남우님. 자, 그러면 그거는 나에게 추천한 분한테 질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합주가주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때 갈때 제가 그랬습니다. 시장은 어디로 가느냐? 시장은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왜? 처음으로 6개월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갈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6개월에는 뭐? 어우, 뽕따님 그걸 깨우쳤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을 진짜 증거로 보여준 게 유료방에서 템플턴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몽따님이 생각한 그 생각을 주식을 갖고 시뮬레이션해서 유료 회원들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공개하기는 조금은 예,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못 보여줬습니다. 알겜님 어서 오세요. 자, 이런 것이 진정으로 아, 6개월 고점을 넘어서 시장이 엄청난 일을 벌일 거다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많이 몇 포인트 갈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장이 갈 때는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꽃을 꺾지 말라 그랬죠. 강세장에는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추세라는 건 아시죠? 주가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떻게요? 알개미님 템플턴 방에는 단타 추천주가 솔직한 얘기로 없습니다. 저는 단타 매매 전문가는 아닙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꾸준히 보유하는 장기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분에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금요일 날 PNT하고 뭐죠? 심태기 종목 두 종목을 제가 추천해서 줬습니다. 팔라고요? 아니요. 저는 팔란 얘기 안 했습니다. 매수만 하라고 그랬지 팔라는 얘기 지금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들고 갑니다. 그랬나요? 네. 심태기. 이게 금요일 날 드린 겁니다. 런칭 방송 전. 안 팔았습니다. 이날 언제죠? 예, 여기서 샀죠. 그죠? 여기서 사서 아직 들고 가고 있고요. 또 PNT 어떤 게요? 이게 뭐요? 자동차 종목, 전기차 수혜주. 들고 가라. 어디서요? 금요일 날이 어딘가요? 월요일 날이니까 요 날이네요. 빨간 양봉 이날 샀죠.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럼 주식이 올라가면 어떡해요? 안 팔어. 못 팔지요. 왜요? 수익이 커지는데 왜 팔아요? 수익을 깔고 가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들고 가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팔고 사고 왜 수수료 갖다 증권사에 바치죠? 안 했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자, 그래서 추세란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다.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늘 추세를 만들고 간다는 사실 때문에 추세를 만들고 가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기 때문에 팔지 말고 들고 가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밑줄을 긅니다. 어우, 전문가님, 저점을 그어서 그냥 가니까. 아이, 그냥 가네. 안 팔아. 나 이거 추세 깰 때까지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갈 거예요. 보조지표 필요 없습니다. 안 보면 됩니다. 주가가 가면 갈 때까지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주가는 뭐예요? 이성적 또는 비이성적인 감정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뭐 그래서 일명 관성의 법칙이다. 아니면 심리학에서 최신 편향이다.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을 안다면 미리 겁먹을 필요 없이 시장을 예측하지도 말고 시세에 순응하며 시세가 가는 방향으로 순응하며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큰 수익이 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원익 IPS 실제로 보면 우리 유료원이 이렇게 들고 가고 있잖아요. 원익 IPS가 327%니까 100% 빼고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227% 그냥 보유하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여기 와 계시니까 직접 물어보시죠. 팔았냐고요? 안 팔고 그냥 들고 가잖아요. 강세장에는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라. 잘라먹지 말고 큰 수익을 내봐라. 그래서 텐베거가 나오는 겁니다. 보조지표를 버리고 시세 자체와 누구만 이평선에 집중하라.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누가 중요한 거죠? 이평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우, 한화. 전문가님, 한화가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쉬지도 않고 올라갑니다. 아니, 뭐 이런 종목이 다 있습니까? 그냥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한화? 아이고, 이게 어떻게 수익이 왜 이렇게 커진 거예요? 하나가 진짜 화났나? 오늘 또 올라 신고가 냈네? 아휴, 그럼 팔았나요? 안 팔아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투자잖아요. 아, 내가 동업을 했는데 지금 잘라먹으면, 아니, 지금 그 은행 갖다 저축해놨는데 지금 저축을 당장 정기적금을 깰까요? 안 깼잖아요. 여러분은 잘랐나요? 템플턴 식구는 안 자르고 가니까 어떻게 신고가야 또. 무섭네, 진짜.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전문가님, 하나가 화났어요, 화났어요. 자꾸 가, 점점 더 무섭습니다. 아휴, 그죠? 그렇게 할 사람이 있남, 그죠? 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아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남. 템플턴 식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타 매매의 추천주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추세에 몸을 실어라. 강세장은 어떻게 해요? 전쟁조차 막을 수 없다. 시장이 똑바로 오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오름세를 이어가든 내림세를 이어가든 그 과정에 수많은 등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캠피션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은 인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이다. 알개미님이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전에 쌀안가마를 샀다 그러면 지금 쌀안가마가 얼마 됐을까? 2,000원에 산 쌀안가마가 지금 20만 원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투자죠. 그러니까 동국제약에서 임원이 자기 친척들과 주식을 사서 꾸준히 모아갔는데 40년이 지나가서 보니까 전부 부자라는 겁니다. 전문가님, 우리나라 주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어제 제가 치과 원장님하고, 예, 토너를 벌린 겁니다. 대한민국 없다고요? 천만에. 무지무지하게 돈 벌어주는 종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볼까요? 우리 들고 가는 종목. 100몇 프로 수익 났는데, 3위? THK. 100몇 프로 수익 났는데요. 이게 뭔 일이죠? 자, 이걸 한번 해보시죠. 10년만 해볼까요? 그럼 2007년이니까, 2007년에 지금까지 들고 왔다고 가정했을 때, 아유, 2007년은 까지 또, 조금은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해보시죠. 2007년에 제가 여기다가 딱 1,000만 원만 담았습니다. 그냥 저축했다 생각하고, 은행에다 적금 부을 생각 말고, 그냥 여기다 갖다 저금을 해놓고, 내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내 따님, 딸한테 물려주겠다 생각해서 1,000만 원을 담고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아유, 잠자다 일어나면 뭐 좋은 일 벌어진다니까 그냥, 아유, 다 잊어버렸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좀잘안 되네. 그죠? 써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면 2003년부터 어휴. 한번 들고 가볼까요? 1870%입니다. 예? 그러면 얼마예요? 10년, 10몇 년이에요? 14년 조금 안 되는데 1875%면 천만 원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냥 갖다가 그냥 묻어놨더니 얼마 됐어요? 1억 8천이 넘었잖아요. 1억 9천인가요? 1억 8천 7백만 원이 넘었잖아요. 야, 이거 근데 뭐 여태까지 난뭐한 거야? 얘만 그런가요? 뭐적 많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돈못 벌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죠?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고 좋은 주식이 아니다. 더 좋은 주식이 무지하게 많다 우리나라에. 2003년에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익 줄까요? 1865% 줄까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또 있겠지요. 삼성전자 2003년에 지금까지 들고 왔다.
여기다 똑같이 1,000만 원을 담고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삼성전자에 1,000만 원 담고 3위키의 치킨에다가 1,000만 원을 담아서 내 아들 녀석이 초등학생이니까 성인이 되면 물려주려고 장가갈 밑천으로 주려고 그렇게 샀다. 어떻게 됐을까요? 575%입니다. 몇배 차이 나나요? 3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 유료방송의 회원들이 자녀 계좌를 만든 겁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사서 내 자녀한테 물려줄까요? 예. 세금 생각해서, 증여세 생각해서 물려줘라. 꾸준히, 꾸준히, 어떻게 해요? 주식 사서 그냥 물려줘. 예? 팔긴 뭘 팔아. 그냥 적금보다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 10년 있다가 그냥 나는 너한테 물려줄 게 이것뿐이 없어. 그러면서 통장을 내밀면 되잖아요. 주식 들어있는 통장을 내보면 여러분 적금이요? 은행 갖다 놓고 여기다 1,000만 원 은행 갖다 놓고 이게 뭐 575만 원이 되나요? 그럼 이 안에는 주식이 빠지고 떨어지고 엄청난 일을 벌렸죠. 그렇지만 그 시장이 폭락했대, 어쨌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매년 1년에 서너 번씩 흔들어 버립니다. 아니면 최소한 두세 번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고 온 사람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뭐만 하지요? 아유, 전문가 아니에요. 오늘도 그냥, 예. 급등주 탄탄매매 할거 하나 주세요. 탄탄매매 할거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유료방송에 있는 회원들이 무슨 일을 벌렸죠? 은행 적금 보던 걸다 깼어요. 그리고 그냥 주식에 묻겠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어떤 분은 보험을 해약했어요. 어떤 분은 변액보험을 해약하고 들어오고요.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투자하는 방법 전부 다 잘못 알고 있었다. 지난번에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내가 연금을 개인연금을 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연말에 그 뭐죠 세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좋은 종목을 들고 안 팔고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부자 되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부자 되는 길이 전문가 말 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원희가입해서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팔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들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227%가 나 있잖아요. 안 팔았습니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직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죠. 가르쳐줬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시장은 중요한 것은 지금이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판단하고 그 추세에 몸을 맡기는 것이 일단 유리하다는 거죠. 또 갑니다. 그래서 제시리 버모아는 피라미딩 기법을 가면서 올라갈 때더 사라고 그랬더니 자꾸 우리 유료원도 떨어질 때더 삽니다. 그러니까 이기나요? 손실이 커지면 이제 항복을 해서 잘라버립니다. 시장 여건이 강세장일 때는 전쟁조차 주시장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여건이 약세장일 때는 시장이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은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누가 했죠? 예. 주식투자 회상에서 뭐라 그러죠?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노인 양반한테 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전문가님 나는 잘랐으니까 저기 할아버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노인장이 딱 하는 말이 있죠 이복의 젊은이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자르면 내가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딱이 한마디를 끝내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일까요 내가 가는 종목을 잘라버리면 나는 포지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래요? 진짜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갑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멋진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추세가. 하이닉스 단기 이격이라고 댕강 잘랐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도 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 유료원이 여기서 30%를 담고도 그냥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익이 얼마나 왔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공부를 4개월 하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30%를 담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죠. 주가는.
돌아서서 6월 달에 집중 매수 세 번을 했습니다. 자, 투자자가 할 일은 뭐예요? 투자자가 할 일은 뭐예요? 강세장에 돈을 벌 수 없다면 약세장은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강세장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산도 없이 폭풍 속을 걸어가며 피해 젖는 것처럼 돈 버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 이 장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요? 전부 잘라먹다가 수익이 덜 났습니다. 괴롭습니다. 단기 이익 났다고 자르지 말고 가는 종목,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안 잘라요. 아까 누가 그랬죠? 영무관님, 아 그게 이해가 갑니다. 뽕따님이 그러셨군요. 뽕따님은 장기 투자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본인이 성격상 맞는 거, 성격상 트레이더가 맞으면 트레이더로 가서 성공하시면 됩니다. 나는 트레이더가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장기를 들고 가시는 겁니다. 투자자가 할 일은 뭐요? 강세장에서는 낙관론자 되고 약세장에서는 비관론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죠? 주도주 매매. 자야님도 어서 오시고요. 평균적인 사람들은 강세장 또는 약세장 판단은 기울이지 않고 뭐만 기울이죠? 그죠. 개별 주식이나 또는 공매도나 시장 상황만 자꾸 물어보죠. 아우, 저 어떤 노벨 경제학상 탄 로버트 실러 교수가 시장이 폭락할 거래 거기에 기만 기울이고 있잖아요. 설사 폭락하면 징후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되는데 아직 뭐가 떨어지지도 않은데 미리 고민합니다. 수많은 고민 중에 사람이 지나가서 생각나는 고민이 아무것도 아닌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대다수라는 겁니다. 진짜 고민할 것은 조정 추세가 하락 반전으로 이어질 거냐, 내 주식 종목을 들고 가고 있는데 얘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하고도 추가 상승할 건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시 조정만 들으면 댕강 자르고 못 들어와서 큰 수익은 내보지도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상승은 없을 거야. 어이, 100%가 올랐으니까 끝났어. 거기다가 또 뭐죠? 이격이 났으니까 끝났으니까 잘라야 돼. 그걸 다 알 것 같으면 신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종목 꽃을 뽑지 말고 어떻게 알아? 꽃을 뽑아서 잡초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가는 종목 강력 보유해서 수익을 키워라. 종목이 우상향한다면, 실적이 개선되고 간다면 함부로 꽃을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떠한 전문가도, 어떠한 뉴스도, 어떠한 애널들의 얘기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강세장입니다. 아유, 뽕따님 감사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동영상에 제가 올려가 있는 건데요. 예. 유튜브에 가면 무료 방송들을 많이 해서 올려놨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또 갈까요? 자, 그럼 뭐예요? 이게 뭐죠? 종목이 우상향하고 있죠. 실적이 개선되고 갔죠. 그럼 함부로 꽃을 뽑고 잡초를 키울까요? 아이, 전문가님 이격 났으니까 자를까요? 우리 유리원도 그럽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갑자기 급등해버리면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전문가님 이거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격 났으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 무서워요, 전문가님. 아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고민이 됩니다. 뭘 고민해요, 고민하긴. 갈 때까지 그냥 붙들고 가야지. 제가 무료 방송 다 해줬습니다. 복사꽃 필 무렵님. 어떻게요?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보셔도 되고 여기 지금 X1에 무료 방송에서 해놨습니다. 눈을 감고 큰 그러면 어떻게요? 큰 수익을 위해서는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6개월 후 또는, 그래서 캠피션은 뭐라 그러냐 하면, 30개월 이내에 아무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식을 샀는데 30개월 이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고민하지 말래요. 그럼 30개월 안에 무슨 일이, 엄청난 불행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래는 거죠.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해야 할 일은 뭐요? 주식을 매수한 뒤 강세장이 막바지에 이렇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강력 보유해라.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들이 진짜 강력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쯤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지. 이쯤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반등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오히려 예단하고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요? 투자자가 매달려야 될 관심사는 뭐예요?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지 주가 움직임이 자기 생각과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작은 흔들림에 연연하지 말고 큰 추세를 보면서 들고 가실 때 여러분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 유료 방송에서 있던 일입니다. 전문가님, 도대체가 이격이 나서 잘랐습니다. 이격이 나서. 그런데 전문가님, 이게 내려오는데 왜 사는 거예요? 고평가 아닌가요? 왜 사는 거죠? 아,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OLED 종목의 강한 엄청난 상승과 LG 디스플레이 합작권으로 추매하면서 꾸준히 보유 중, 지금도 들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여기서 잘랐다는데 우린 더 사서 더 들고 왔는데 수익은 더 커졌죠. 이게 뭐예요? 작은 흔들림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의 추세를 믿는다면 시장과 싸우지 말고 그냥 가는 종목 갈 때까지 들고 가라. 조정의 타이밍을 일일이 여러분이 맞추려고 하지 말자. 우린 신이 아니다.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가 더 중요하다. 상승장이라면 그 종목을 좋은 종목을 붙들어서 가고 있다면 함부로 자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도주가 갈 때는 그냥 붙들고 가라. 지금 OLED가 가잖아요. 가는 종목을 왜 자르죠? 아까 봤잖아요. BH도. 아, OLED가 가잖아요. 가는 종목을 왜 자르나요? 주성엔진이 OLED 종목이잖아요. 진짜 가고 있잖아요. 왜 잘라요? 갈 때까지 가보면 수익이 커지겠죠. 또 갈까요? 야, 그리고 안 자르고 저렇게 갖고 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니, 아까 있었나? 이분 계좌에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뭐 지금 가는 장이고. 여기 계좌는 없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요? 함부로, 원익이 반도체가 가는데 자를까요? 안 잘라요. 아주 셀리님은 아주 뭐예요? 자꾸 적금 깨다가 템플턴 방에 와서 공부한다고 적금도 깨붙느냐, 여분은. 참, 전 어이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큰 수익을 날려면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수익 종부터, 그러면 이제 뭐죠? 큰 수익을 날려면 수익 종 어디까지 했나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가장 공부가 안돼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행동을 합니다. 수익 종목을 팔아서 손실 종목을 살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서투른 개인 투자자들은 늘 최고의 수익 종목을 매도해. 어떻게 최고의 수익 종목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최악의 주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는 종목을 잘라다가 떨어지는 종목을 반지 본전 찾기 위해서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템플턴의 방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갈 때 추매를 해서 수익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죠? 떨어지면 장대음봉 우량주라고, 우량주 장대음봉 매수라고 매수했다가 쌍코피 납니다. 매수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더 떨어지는데도 삽니다. 왜요? 빨리 본전 찾아야 되니까. 내가 역꼭대기에서 샀거든요. 아, 그러니까 장대음봉 나선 건 너무 깎아줬으니까 빨리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아파요. 이제 배우니까.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자꾸 흘러내려가니까 더 사려고 올라가는 종목을 조정 오면 매도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가다가 조정하는 종목, 가다가 조정하는 종목을 잘라서 더 떨어지는 종목을 더 사면 여러분은 절대로 돈을 벌수 없습니다. 가는 종목이 추세가 우상향 하는 종목 잘 몰라요, 전문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갈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밑줄 쫙 그어요. 그냥 가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냥 밑줄 쫙 그어. 갑니다. 그럼 조정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건 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롯데 케미칼. 어휴, 이거 큰일 났네. 얼마나 갈 건지. 그냥 가는데, 뭘 그냥 여기다가 밑줄 쫙 그고, 갑니까? 네, 갑니다.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맨날? 덜랑날랑, 덜랑날랑, 덜랑날랑. 신경 써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저축해놨으니까 나 자식한테 물려줄 건 가만히 들고 가면요. 수익이 얼마나 커진 건지 한번 생각해봐요. 흔들려갖고 다 잘라다가 가서, 가만히 있어. 내가 종목 저거 빨리, 에? 더 합쳐야. 본전 빨리 찾지, 본전. 본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본전.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가다가 눌러 매수가 다음, 가다가 또 눌러 매수가 다음. 이게 큰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맨 이것만 배웁니다, 이거. 전문가님, 바닥입니다, 바닥. 이제 바닥, 쌍바닥 잡았습니까? 쌍바닥. 아우, 쌍바닥입니다. 아잉, 올라가는 척하니 또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더 떨어지고. 이건 뭐냐? 더 계속 떨어지고네. 저점 깨고, 저점 깨고, 지하실 땅굴로 들어가는데, 쌍바닥이라고 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슴 아파요, 전문가님. 가슴 아파요, 성환. 아유, 가슴 아파요. 쌍바닥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쌍바닥 나왔습니다. 매수합니다. 아유, 또 떨어지네요, 저점. 지하실 갑니다. 아우, 지하 2층 갔네요. 아유, 지하 3층 갔네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걸 본전 찾겠다고 더 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개인 투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넌 진짜 도대체 돈을 버느냐? 돈못 벌잖아요.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꼭 들어가가지고 한참 얻어 터지면 그때서야, 아, 전문가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제 고민 무지하게 하죠. 우량주는 언제나 매수 세력이 있지만 부실 종목은 희망만 붙들고 우량주를 팔아다 저가 부실주를 매수해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 주가가 하락하는 우량 기업과 대조적으로 펀더멘털 자체가 악화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꾸로 부실 종목을 팔아다가 이 종목을 팔아다가 누굴 사라고 그랬다? 거꾸로 템플턴이 그러니까 뭐야? 이 종목을 팔아다가 누굴 사라? LF를 사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LF는 샀더니 확 올라가 버리죠. 이게 뭐요?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 상승하는 주가는 집단 심리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만, 하락하는 주가는 어떻게 해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절대로 하락 종목을 사시면 여러분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큰 겁니다. 이것을 바로 미국에서는 클러스터 이론이라고 합니다. 추세가 전환한까지는,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전환할 때까지는 매수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템플턴의 식구는 유료 방송에서 여기서 매수해서 들고 갔을까요? 무료 방송에서는 요 장대음봉에서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란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본전 찾아야 되니까 더 사. 또 떨어지니까 바닥 잡았어. 쌍바닥, 쓰리바닥 잡았네. 쓰리바닥. 어유, 포바닥이냐? 그러면 이제 잡아 더 사야지. 그더 떨어졌네요. 그럼 어떤 투자하실래요? 클러스터 이론이 뭐라고요? 갈때 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 사랬더니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 희망의 내리막길 갈때왜 사요? 안 사.
걱정돼, 걱정돼,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올랐어, 걱정돼. 이걸 사야 돼요. 본전 심리가 작동해서 자꾸 더 사면 여러분은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에서 벗어나라. 자, 시간이 거의 하나만 더. 그럼 템플턴의 식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걸 좀 알려주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투자를 자원합니다. 여러분이 내일 투자하고 말 건가요?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요, 평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끝나는 주식은 없습니다. 평생 직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교육받으니까 낫죠. 저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무 분석 통해서 가치주 사고요. 기업 펀더멘털의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해서 추세를 이용한 장기 매매 접속해서 갑니다. 유료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제 스케줄은 기본 방향이 60강의로 1강과 2강, 3강, 지금 2강을 가고 있습니다. 3강, 4강, 5강까지 60개의 강의 스케줄에 따라서 저는 반복 학습을 합니다. 가르쳐줘도요, 지나가면 또 까먹습니다. 이것이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에서 내 것으로, 내 투자 철학으로 만들었을 때 드디어 이런 계좌를 만들고 꾸준히 간 겁니다. 자, 또 갈까요?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요. 시간이 지금 10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버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 투자에서 손해를 입는 것은 탐욕스럽게 행동할 때와 거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실현하지 못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분석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빠지면 추가 매수로 손실이 커지고, 그렇게 해서 손실이 커지면 항복해버립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서 비이성적으로 충분히 하락했다면 오히려 보유한 종목을 매수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별개의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지 마세요. 떨어집니다. 구경하시죠. 이제 추세가 전환했습니다. 한번 더 사볼까요? 제가 하는 방향은 그런 겁니다. 그럼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보유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종목을 계속 보유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수익이 금방 올라올 것 같은 희망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우리 유리원이 우리 산업입니다. 제 방에 오기 전에 언제 샀냐 하면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전문가님, 어떡해요? 마이너스 37%가 됐는데, 전문가님, 어떡해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37%가 여기입니다. 전문가님, 어떡해요? 안 삽니다. 기도 안 차죠. 이렇게 내려올 동안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매수. 돌아섰습니다. 추가 매수. 또 올라갔으면 추가 매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익 깔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은 거꾸로 50몇 프로까지 올라갔더랬어요. 근데 팔았나요? 아니,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안 팔고,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라고 그랬으니까 안 팔고 들고 가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안 팔았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37%가 플러스 37%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떨어지는 동안에 물타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수익 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정석 투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